매직 스타터를 써보겠습니다. 방이 장난 아닙니다. 파운데이션을 얘가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. 그냥 봐도 광이 장난 아니네요. 얘만 바르면 하이라이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밝은가? 제 나름 볼륨을 넣고 싶은 곳에 한 번 콧대가 낮으니까 한 번 잡티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한 번 더 바르면 바를수록 커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하지 않습니까? 아니죠. 이게 제니 메이크업이라니. 이 메이크업 수정해야 되는 난 뭔 죄니 이거. 괜찮지 않나요? 석고상 아그리빠 같은 느낌으로 하얗고 두꺼운 느낌,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내 피부가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, 그게 바로 제니 메이크업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쉐이드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나한테 어울릴 수 있는 피부톤을 찾을 수 있죠. 이 제품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셨나요? 저 손으로.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얇게 깨끗하게 윤기나게 도포된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지만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좋아요. 이렇게 밀도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펼쳐주는 게 가장 큰 메이크업 팁이에요. 뚱뚱한 면을 이용해서 마치 스폰지 같이 밀착될 수 있는 브러쉬 효과까지 광나는 투명한 느낌의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될 수 있죠. 만지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브러쉬랑 같이 쓰니까 완전 착붙.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? 제니? 죄송합니다.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섀도우는 진짜 안 발라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발라야 될지 잘 모르겠는. 아이라이너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눈썹의 결을 살려볼게요. 좀 잘하는 듯? 아 이거 제니 메이크업은 라이너를 그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섀도우 메이크업부터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?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컬러감 위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 앞에도 같이 색상이 조화롭게 연결돼야 돼요. 아이라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볍게 좀 이렇게 두드려주면 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어요. 지금 제가 사용한 제품이 롱래쉬 마스카라라고 해서 섬유질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속눈썹 조금 더 길어지는 마스카라죠. 속눈썹은 제니가 됐네요. 아 그래요? 아이브로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그리지 않았나요? 어딜 그린 건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눈썹에 큰 틀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좀 풀어주세요. 지금 아이 메이크업까지 끝냈는데 파운데이션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이 되게 많이 완성된 것 같아요. 제니? 끼니? 죄송합니다. 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파이시 누드밤인데요. 윤기에 생기 한 방울 더한 것 같은 색감이에요. 이건 뭐 쉽지 않습니까? 그냥 쓱쓱 바르고 오. 아니 아까부터 이렇게 좀 메이크업하지. 인정. 인정?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센셜 스파이스 누드 립이라는 제품인데 요즘에는 볼륨감 있는 립 메이크업이 트렌드예요. 이 제품은 멘톨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실 거예요. 확실히 시원하고 모아지는 느낌? 오 맞아요. 네. 사용하기 전에 할라피뇨라는 색상을 사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입술의 플럼핑 기능이 몇 배는 더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더 통통해지고 윤기도 더 극대화되고 그쵸. 이렇게 해서 제니 메이크업 완성!